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 전라남도 교육청이 5년 동안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으로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일선의 디지털 교육 현실은 전체의 5분의 1을 대상으로 사실상 7년인 이 계획을 기다릴 만큼 여유가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얼마 전 디지털 기반의 생태교육 복합 공간을 만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인프라 개선과 첨단 에듀테크 활용 등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전체 820여 개 학교 가운데 170여 곳에 5년간 1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정책과 현실은 차이가 많습니다. 전남의 한 학교 컴퓨터실. 여러 회사 제품이 섞여 있는 컴퓨터와 모니터들, 그 핵심인 컴퓨터 본체의 생산 연도를 살펴보니 2013년과 2009년, 최소 9년에서 13년이나 된 것도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사정이 비슷한 곳이 많습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지 않은 오래된 낮은 사양의 컴퓨터에다 자판 받침대도 열리지 않는 책상과 전선이 떨어진 채 방치되고 있는 장비들, 정리돼 있지 않은 교재들까지. 교체 주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7년, 8년 정도 된것 같아서, 그리고 컴퓨터 수가 개수가 조금 부족해서 애들이 총력실 앉아서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어요. 낙후된 전남에 더욱 기여한 디지털 교육에 교육당국이 과연 관심 있는 것인지 묻게 만드는 일들은 더 있습니다. 다운을 받아서 데모 프로그램을 잠깐 쓰고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도 한 적이 많고요. 제가 있는 교재로 애들 그냥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AS 부분에서도 일주일 넘게 걸리는 때가 많아요. 올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된 학교도 완료까지는 3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현실에서 분초가 다르게 급변하는 정보통신의 교육, 그 기초를 만드는 학교의 능력과 자세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광상입니다. 전라남도가 목포대와 현대 삼호중공업 등과 함께 친환경 LNG 선박의 극좋은 화물창 설계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 유치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주력 선종인 LNG 운반선은 천연가스를 600분의 1로 액화해 운반하게 되는데 극좋은을 유지하는 화물창 설계는 프랑스 회사가 시장을 독점해 LNG선 한 척에 100억 원 상당의 기술료를 지불하는 실정입니다. 오토바이 경주 대회인 2021 영암 코리아 슈퍼바이크 페스티벌이 오는 17일 영암 국제 자동차 경주장에서 이틀간 열립니다. 라이딩 하우스가 주최하고 영암군이 후원하는 영암 코리아 슈퍼바이크 페스티벌은 자동차보다 시장 규모가 작은 모터사이클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 2015년부터 매년 4차례 개최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